이건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겁니다. 설마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일까? 그 덕에 피고는 모든 거처를 옮겨야만 했고 그리고 주변의 거의 모든 인간관계가 단절해야만 했습니다. 뭐 심지어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직장마저 포기해야만 했죠. 빙고, 내 얘기다. 이 모든 건 원고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. 말씀 드렸다시피 원고는 정말 우연히 역시 다 알고 있던 거죠. 내가 스토킹한 거 재판에 빙자해서 지금 이거 다 나한테 하는 이야기인 거죠.